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서울미술고등학교 미술과에 합격한 김도연입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갔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떨려가지고. 아, 제가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보겠다고 문을 잠그고 혼자서 컴퓨터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봤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합격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행복해서 바로 방에 나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엄마 나 붙었어 했는데 그래서 엄마랑 막 울면서 껴안고 그랬어요. 일단 주제로는 멜론하고 감하고 대파랑 김봉지랑 고등어캔 이렇게 나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유적으로 패치를 해서 놔두는 형식인데 그래서 저는 멜론이 주제부가 프린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멜론이 주제부니까 멜론을 주제부로 놔두고 그 아래에 김봉지를 깔고 고등어캔을 앞장으로 당긴 다음에 그리고 대파랑 참크래커가 나왔었는데 이 두 개는 뒷정물로 빼고 감을 주제부랑 같이 앞정물로 줬어요. 멜론을 연습해본 적 있나요? 제가 사실 멜론을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었는데 시험 며칠 전에 학원에서 한번 그렸었거든요. 시험작으로. 근데 딱 며칠 뒤에 시험에 멜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미술을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2, 3년? 그럼 저학년 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아, 저는 고학년 때 원래 부모님께서 미술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시켜주셨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천년의 미술 취미반에 다녔던 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예고 입시를 하려고 사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천년의 미술 예고 입시반을 추천해 주셔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예중을 가고 싶긴 했는데 예중은 좀 입시하기에 늦은 감이 있어서 예고 입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특강 시작할 때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고 기준으로 4등급이었어요. 20등급까지 있는데 그럼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저 정도면 평균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붙는 커트라인은 8등급, 9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이어서 그런 거랑 실기력도 있었고 어쨌든 안정적인 성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마다 실기 유형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채화가도 없고 그리고 선화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처럼 문제풀이 형식인데 수채화랑 소매를 둘 다 봐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저는 오히려 예고입시 그 초반이랑 그리고 그 예고시 중반 시험 보기 한두 달 정도 남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약간 제일 쌓여 있었던 그 상황이어서 약간 슬럼프 비슷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긴장감도 있었고 준비를 하면서 시험도 보잖아요, 학원에서. 근데 이제 점차 저보다 못했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점점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위압감을 느끼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중3 여름방학 특강 때는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간씩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렸어요. 진짜 대단하다. 엄마가 맨날 학원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쓰러워 보였다고.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 그럼 밥 같은 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점심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좀 길고 저희 같은 경우 저녁시간이 짧았어서 점심시간에 든든하게 먹고 오고 저녁시간에 아래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정도. 여기 근처에 식당 많죠? 네. 가장 향상됐던 거는 입시 극후반? 그때 이제 시험이구나 하는 뭔가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제 진짜 끝이다 하는 그 긴장감도 있어서 제일 많이 향상됐던 것 같아요. 천년의 미소 취미반을 원래 다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예고 입시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스트레스도 안 주시고 해가지고 애들끼리 되게 화목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너무 재밌었어서 하나만 꼽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점심시간에 선생님들 없이 친구들하고 편하게 밥 먹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위기를 잘 좋게 이끌어주시고 근데 마냥 화목한 건 아니고 집중해야 될 땐 정말 집중만 할 수 있게끔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서양어 아니면 조서를 하고 싶고 미술에 관한 그런 걸 많이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많이 좌절하고 힘든 순간도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고 말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극복해서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고 입시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제가 힘들어서 많이 짜증도 내고 투덜대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거 옆에서 묵묵히 잘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